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차 추경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연결해서 4차 추경안 처리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이거저거 빼고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핵심 쟁점은 통신비 2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한대로 그대로 간다 이게 지금 당의 입장인가요? 원화로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 추경도 소위 법안이나 일반 예산처럼 안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에 이제 제출을 지난 금요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가 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 안건을 수정할지 이런 과정을 당연히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제 정부가 원안을 제출한 상태인 거고 네. 향후 국회의 각 예비 심사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특위에서의 본격 심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합당한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되면 수정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의원께서 원칙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네. 지금 그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의 요구였다라고 하는 그 기획재정부 차관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저희와 인터뷰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이 됐던 방안이기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의 취지가 네. 코로나19의 재학 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 방향은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나 이 비대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어떤 비대면 원격 수업이라든가 재택 근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통신비 부담이 증대된 것도 사실이다. 데이터 사용을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그런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소득 감소나 비용이 부담된 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 지도부가 네. 요청을 하고 또 정부가 이걸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뭐 계획은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그다음에 34세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 이렇게 이제 그렇죠. 잡았던 네. 부분을 그 선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선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전체 국민들께 2만 원씩 13세 이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어제 저희가 이제 추경호 간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추경호 간사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지금 아무튼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네. 여기서 어떤 수정 여지가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건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그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국민께 이 통신비 그 부담을 완화시켜서 적게라도 가계 그 소득을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 집행 가능한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왜 우리가 그걸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심사 과정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그런 점에서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 주시면 심사 과정에서 저희는 길을 열고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네. 이런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미 나왔던 데서 전 국민 독감 무료 이제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대안이 못 된다. 이건 뭐 수급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인 거고요. 당에서는 그건 이제 제가 그 3차 추경 때부터 여당 간사로서 그 편성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미 제가 그 당시에 이 전 국민 독감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이 이 코로나19하고 오히려 그 예산 절감이라든가 국민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를 했고요. 예, 예.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이것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산량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천만 명분 중에서 1,900만 명분은 이제 작년 지난번 3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그나마 이제 더 추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미 임산부와 어르신과 청소년들까지는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요. 네네. 나머지 1,000만 명분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인구들이 가장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소위 시중 유통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분들을 맞추게 하기 위한 물량이
평소 평년과 대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근데 그분 것들을 다 가지고 와버리면은 그러면 그분들 정작 필요한 분들 나머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 뭐 1500만, 2000만 명은 정작 필요한데 맞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고려 없이 한 것이다 이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62세까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낮춰놨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조금 그중에서 더 좀 대상을 넓히자라든가 이것은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미리 검토해보지 못한 그런 저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백신 조달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외국에서도 지금은 다들 저 이런 상황 때문에 수입에 불과하고요. 이거 생산하는데도 최대 6개월,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만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두 갈래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면 차라리 이 돈을 그러니까 재난 타격을 받는 분들한테 더 집중 지원하는 게 더 낫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그런 취지도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 그 원격 수업이나 또는 그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은 현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데이터 사용량도 폭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당신들은 피해가 국민들이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가 있고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이것보다 더 피해가 크고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대안적 어떤 그 제시를 한다라면은 저는 그건 뭐 심사가 돼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갈래는 지금 마침 이제 유튜브에서 현 님이 보내주신 내용이 아마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2만 원 이걸 지역 화폐로 줘서 소상공인에게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제안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저도 사실 그 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여러 가지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뭐 기재부에 정부 당국에 한번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있었습니까? 예.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게 통신사로 주는 것에 대한 국민들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불만이. 근데 예. 이게 사실 통신사에게 실제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달 쓴 통신 요금에 대해서 일괄 자동으로 2만 원 감면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에게 직접 수혜는 없고 통신사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애초에 그게 2만 원일지라도 지역 사랑 상품권처럼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네. 이 통신비로만 딱 그 국한하지 않고 할 수 없긴 했는데 이걸 소위 2만 원을 지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분류를 하고 선별을 하고 이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과 비용이 무지 들어간다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뭐 액수를 조정을 해서 결국은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그 보편적인 지급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급이냐 이 논쟁일 텐데요.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편성 전까지는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당정이 협의해서 이번에는 피해가 더 큰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의 합의가 있어서 네네. 이번에는 그런 보편 지급 부분은 알겠습니다. 재원의 한계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이미 내린 것입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을 했고 유튜브로 장지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차라리 무료 와이파이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건 좀 재난지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추경 취지에 부합하냐라고는 논란도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러나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 전국의 무료 와이파이망을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무료 와이파이망 설치 사업은 그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공공장소에 4만 개 넘게 설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도 지금 만 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한 15,000개 설치할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추진되는 사업에다가 이 기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치에 필요한. 그러면 그걸 제조하는 시간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네네. 이런 걸 감안할 경우에는 실제 지금 시장에 그런 공급
여력이 좀 제한되어 있고요. 특히 추경이라고 하는 게 올해 내 집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년도로 네. 이유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좀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통신비 2만 원은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짧게 짧게 몇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둔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유흥 유저만 안 되고 단란 유저만 되고 이런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완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예시로 드신 그 유흥 유저점과 단란 유저점 또는 뭐 무도장가의 그 형평성 네네. 문제라든가 네. 또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뭐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만 네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도 재정 당국에 좀 확인을 해봤었고요. 네. 편성 과정에서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단란 주점은 소위 그 여성 그 고용원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네. 유흥 주점이나 뭐 무도회장의 경우는 그런 경우 아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에 반한 측면과 그다음에 역대 지원 사례가 없다. 이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어제도 유흥주점 협회에서 국회 앞 뭐 기자회견을 네네.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전국 17개 시도 그 광역 단체장들 협의회에서도 이건 모두 다 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분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임대료도 다른 데 비해 비싸게 내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네. 저 또한 지금 재정당국 또는 향후 여야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국민들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은 네.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711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부부가 다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업황이 좋지 않아서 둘 다 휴직 중입니다. 다음 달이면 정부 지원도 종료되는데 저희는 이거 여행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생계가 막막합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도 좀 그 구제책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또는 기업체에는 뭐 2천만 원 뭐 대출 등 저리로 이런 것들이 우선 설계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소위 근로자로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기금들이 설계되어 있고요. 여기도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 복지 분야에서 생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설계가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어떤지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유지 차원으로 접근할 거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네. 그리고 그것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했고 대도시 기준으로 6억 이하의 재산이면서 뭐 예를 들어 하위 75% 중위소득 75%면 또 긴급 생계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이 향후 이제 정부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그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거기에서 좀 선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죠. 지금 그 정부 예단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심사 끝내고 좀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 태도를 보니까 쉬울 것 같지 않은데요. 혹시 이게 늦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야당 간사님하고 한 시간 넘게 의사일정 협의를 하는데요. 네. 야당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계속 갖고 계시고요. 저희는 꼼꼼하게 심사하되 이번에 총 사업이 1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심야에 또는 뭐 필요하시는 뭐 주말이라도 심사를 하면은 하루 이틀이면 완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추경을 추석 전에 집행해야 효과가 큰 것이고 그러려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처리하는 것이 정부가 이제 요청하는 바이고요. 예. 만약 금요일 처리를 못 하더라도 하여튼 주말을 넘기지 말고 처리해야 하루하루가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해야 되는 최선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